오늘도 제 브이로그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는 영상인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후반부에 두 번째 도미노 패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고 바쁘신 분들은 좀 스킵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는 항상 바로 이렇게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으로 OHP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즘에는 OHP를 거의 한 8에서 10회 구간을 하기 때문에 막 많이 무겁게는 하진 않고 거의 한 60kg 정도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OHP를 한 3세트 정도 매번 해주고 있고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파워렉을 계속 쓰기 위해서 플랫벤치 프레스를 하는 게 보이죠. 원래라면 약간 인클라인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플랫벤치로 조금 했었고 플랫벤치도 한 10에서 12회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클라인 해머 프레스를 하고 있어요. 인클라인 뭐 바벨 프레스, 덤벨 프레스 어떤 걸 뭐 어떤 거라도 그냥 하는 편인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는 인클라인 해머 프레스가 있어서 해머 프레스를 좀 자주 쓰는 편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서 마냥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하나하나 다 무게를 꽂으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무게를 많이 못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슴 운동 마무리로는 딥스를 하는데 제가 하는 딥스는 조금 가동 범위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딥스로 가슴을 좀 많이 늘려주면서 마지막 가슴 운동을 마무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운동 갔다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미는 운동 위주로 했고 처음에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부터 이렇게 밀어서 인클라인 해머 이 각도로 밀고 그 다음에 플랫 앞으로 밀고 해서 총 세 종류의 밀기를 하자 딥스까지 총 네 각도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총 네 가지 종류로 밀었고 오늘은 전반적인 미는 거 가슴 어깨 위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고 오늘도 밥을 먹고 좀 일을 하다가 저녁에 또 운동을 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한태희 선수님하고 등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고 일하다가 또 밥 먹고 뭐 아무튼 저녁에 뵙겠습니다. 형님 오늘도 턱걸이 200개 하실 거예요? 200개 할까요? 아니 오늘 뭐 어떻게 됩니까? 중량 그냥 풀어. 중량 풀어? 그것만? 그럼 100개?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메인으로 랩을 좀 많이 하려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네, 보셨다시피 20kg 턱걸이를 10개씩 10세트를 진행하는데 한대희 선수님은 거의 12개씩 하시고요. 저는 거의 한 7개 정도 하고 한 6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약간 깔짝깔짝 진행을 하는 거고 서로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말도 없이 쉬는 시간도 한 1분 30초도 안 가져가면서 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턱걸이는 실제로는 거의 한 20분 정도 안에 끝납니다. 20분 정도 안에 20kg 중량 턱걸이 100개가 끝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고요. 형님, 시즌이기 때문에 20분만 했어요. 20분은? 네, 그렇죠. 20분만에 끝났어요. 20분만에? 네. 20. 오늘도 머리가 요상한데 방금 머리를 자르고 왔고요. 믿기진 않겠지만 방금 머리를 자른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외모에 가지고 지적을 하셔도 전 사실 외모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튼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어제 한태희 선수님하고 20kg 중량 턱걸이 100개 하고 거의 쓰러져 지쳐가지고 어제는 영상을 못 찍고 그냥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하체 운동 했는데 하체 후면 위주 하는 날은 항상 로우바 스쿼트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로우바 스쿼트 100kg 100개로 마무리를 하는데 와 진짜 끝나고 났을 때 토할 뻔했습니다. 토할 뻔했고 매번 이런 식으로 끝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할 때는 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게 하면 할수록 그냥 뭐 할만하네 근데 물론 뭐 4-5세트째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긴 합니다. 진짜 와 진짜 죽을 것 같다 이걸 해야 돼?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막 드는데 어쨌든 오늘도 해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여기 앉아있는 거는 밥을 먹고 있겠죠? 짜잔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려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끼니를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런 갖가지 유혹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와이프랑 같이 살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와이프의 음식들도 분명히 집에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혹들을 뭐 사실 뭐 조금 가끔씩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너무 이런 유혹에 익숙해서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때도 있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오늘은 일단 뭐 제가 외출해야 될 일정들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스마트 스토어도 그 제가 머리 자르러 간 김에 택배도 다 우체국에 붙이고 왔고, 지금 CJ 파업이라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 거 준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거 한번 싹 다 전화해가지고 잘 이날 하는 거 맞냐 확실하게 픽스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먹는 거 아니야. 뭐야? 과자를 두 개나 사? 힘들었잖아. 그래? 저녁은? 먹을 거야. 안 되지? 오늘도 냉장고 앞에 서서 이 냉동만두를 먹을까 말까. 배달의 민족을 켜서 살안찌는데 맛있고 배부른 음식은 없나 계속 고민을 하셨나요? 참을까 말까? 참았다. 그리고 성공했다.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이 게임은 애초에 실패였던 거죠. 이 게임의 승자들은 이미 식료품점에서 여러분들을 이겼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몸이 좋은 사람이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 보면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이나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구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뭐 무조건 라면 한 봉지 씹죠. 그리고 뭔가 그래놀라라고 적혀 있으면 건강할 것 같으니까 그래놀라 시리얼 한 봉지 삽니다. 그리고 음식 파는 데 가면 타임 세일을 하네 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살 안 찔 것 같은데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계산하러 가는 길에 꼭 냉동 코너가 있는데 판매원이 오늘만 1+1 저 가격에 두 개나 준다고? 라고 하면서 그걸 마지막으로 담고 계산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넘기셔야 할 도미노 펜은 애초에 승리하는 공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료품을 사는 것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3년 짬밥에 어떤 댓글이 달릴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예상해보자면 회사를 다녀서 단체로 급식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어야 해요. 학생이라서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해요. 등등 자신의 환경이 이러해서 어렵다라는 댓글이 달릴 것이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죠. 여러분이 속한 무리에 진짜 몸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타고나서 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닭가슴살이라도 끼니마다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어렵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애초에 세팅해 놓을 수 있는 승리 공식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2014년 대학생 시절 뭐 실온 닭가슴살 같은 유용한 제품이 없었을 당시 저는 그냥 얼어있는 닭가슴살을 가방에 한 두세 팩 정도 넣고 다니면서 급식소에서는 밥, 국, 뭐 야채 같은 거를 받아서 국에 닭가슴살을 이렇게 넣어서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실온 닭가슴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트렁크에 한 박스 실어놓고 끼니 때마다 가지고 와서 먹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칙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실천해 보는 것을 두 번째 도미노 패로 설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도미노 패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